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뻔한 거니까 하지 마. 이러고 있을 거니까 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빨리. 다 죽여버릴 걸 보니까. 누구를? 힘도 없는데. 또 일어나. 또 하지 마. 하지 마. 이야기 들으러 온 거지. 왜 자꾸 왜 그래. 자, 일단 여러분들 아치형 입구에 집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오늘은 화련쌤하고요, 화련쌤 첫째 신딸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혜화신녀님이시고요. 시청자한테 버릇없이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아니 그거 버릇없는 거예요. 네. 인사 90도로. 네. 네. 쌤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귀신처럼 거기 있지 마시고. 네, 이쪽이 옷방이고요. 쌤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옷방 쪽에 뭐 어떤 기운이 묻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죠. 네, 천마부 되네요. 일단 시청자분들 직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이거 현관. 그리고 여기가 그 네, 컴퓨터방. 그다음이 여기가 안방. 시선을 느꼈다. 아, 네, 시선을 느꼈다. 안방. 이렇게 해서 이제 식구들이 주무시는 방 쪽인 것 같고, 애기들 장난감. 여기가 화장실 라인 쪽인 것 같아요. 뭔가 가든 같은 느낌이 좀 박혀 있습니다. 화장실은 제가 잘 안 보니까. 여기 다용도실. 다용도실 문을 살짝 닫아놓을게요. 왜냐면 에어컨을 켜놨는데. 일단 전자기장은 그렇게 많이 생성될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은. 전자기장. 아, 그러네. 옷장 쪽에. 혹시 모르니까 다른 쪽도 한번. 아! 다른 쪽도 가볼게요. 네. 업방라인 쪽은 다섯 번까지 왔다 갔다 하네요. 아, 그리고 쌤, 그 인터뷰 중에 나온 얘긴데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짐작가는 사람이 있는데 애기 엄마 쪽에 그건데 나이도 딱 맞아요. 그분이 돌아가신 나이랑 젊은 나이.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뭐 접신이라든지 뭐 이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름은 제가 애기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확실하게 듣고 이따 전달을 드릴 수 있거든요. 저도 물어보고 싶은 부분은 그분이에요. 뭐 네가 누구냐, 정체가 뭐냐.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거의 49일밖에 안 되긴 해요. 그 이상이 지나가면 사실상 아시다시피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네. 형태에 대한 존재가 점점 잊혀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남편분, 남편분이 6살 때 한 6살, 7살 된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아시는 분은 계실 거예요. 2000년대 초반이거나 9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에서 열몇 대가 연속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사고 현장에 그 부딪히는 순간에 건너편 차선에서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보고 저희 작은 삼촌께서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제가 뒷자리에 탔었는데 제가 와 대박 이랬는데 삼촌이 저를 크게 혼내셨거든요. 너는 쉽게 뭐 사람이 저렇게 되는데 뭐 대박? 이러시면서 차에 내려서 건너편으로 뛰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외에는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다 봤어요. 한 대 받고 두 대 받고 세 대 받고 하는 걸 다 봤어요. 이사 왔을 때 여기 위에다가 이 책상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을 때요. 짐 정리하느라고. 그러고 나서 다른 쪽 짐 정리하고 안방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여기를 팍 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렸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와서 보니까 어디서 소리가 난지 모르니까 이렇게 막 둘러보다가 아내분이 이거 아니야 하면서 탁 쳤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였다고. 그래서 혹여라도 뭐가 떨어진 게 있나 확인해보고 해봤는데 없고 그 책상, 이 책상에서 소리가 났다 라고 하신 것까지 이제 인터뷰 내용의 전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냉장고는 다 드셔도 됩니다. 네, 이거 제가 들었고요. 두 번째로 그 뒤에 있는 저 건전지도 쓰셔도 됩니다. 까지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뭔가 방송적으로 뭔가 드립을 치려고 온 거 아니기 때문에 구르기만 보고 바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주세요. 박수. 아, 뭐 진짜예요? 전 장난 반 진짜 반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고요. 안 한다는 소리. 집의 문제도 조금 있어요. 집의 문제도 있긴 있는데. 잠깐만, 집의 문제 조금 있다는 뜻은 제가 정확하게 해석하면 사람 문제입니까? 남편분 쫓아서 오긴 왔는데 아예 여기서 지방령이 돼버린 듯한. 그리고 남편 몸을 넘나드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상들이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최고의 악신도 조상이고 최고의 선신도 조상이다. 근데 이런 조상의 기운도 있는데 외부의 귀, 이것도 느껴지거든요. 외부의 귀와 이쪽으로 오세요. 안 친해 보이니까.
느끼는 걸로 얘기해줘. 어, 그럼 편하게 얘기해줘. 아니, 저는 사실 어저께 조금 애매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와이프분 쪽에 좀 집안 내력이 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동시에 뭔가 충돌을 하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좀 복잡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제가 사실은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뭔가 자꾸 충돌하는 듯한 느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돌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 그 남자 귀신은 와이프를 어? 차지하고 싶으니까. 아 맞네 맞네. 와이프를 차지하고 싶으니까. 이게 귀신들이 네. 이렇게야. 이렇게. 이렇게. 이쪽은 별로 크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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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근데 전자기전이 갑자기 세졌어요. 엄청. 지금 발동이 날 수가. 아니 아까 전하고 틀려. 진짜로. 확실한 거 아까 전에 여기서 0칸이었는데 지금 빽빽한 5칸씩. 맥세버하고 좀 비슷하긴 하네요. 이 옷방에서 시작한다고 하니까 옷방 쪽에서 전자기전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산 쪽이다 보니까 좀 뭔가 느낌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해요. 연거증폭이 아직 안 놔뒀어요. 아니 연거증폭이 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미 화가 나 있는데? 이미 화가 나 있어가지고 굳이 연거증폭이 반대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보면은 몇 가지 올라가냐면 우와 세다 여기. 10까지 올라가는데요? 16? 엄청 센 거야. X의 방이 26인가 28이었으니까 엄청 센 거지. 가정집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응 그런 거 같아요. 일단은 저는 항마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사실은. 좀 뭔가 이 집은 사실상 이제 묻어온 거이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있다고 한들 이사를 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크게 생각은 안 했어요 사실상. 근데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귀신이 귀신을 발동시킨다고. 네. 그래서 여기에도 분명 지방령이 있는데 발동을 시킨 거지. 어, 내 집에 니네들이 왔어? 여의 터의 지방령과 터신한테 한마디로 도전장을 건드린 거죠. 좋아요. 그럼 어디 있는지만 좀 체킹해 주실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몇, 셋? 저는 셋, 넷. 셋, 넷? 봤어요. 그럼 저 얘부터. 이 이분부터. 여기가 최고 원인 같아. 그러니까 여 아이, 여 아이예요? 타고 온 거. 타고 온 거. 그러니까 어, 뭐야, 남자 여자 남자. 뭐야? 남자. 그러니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 남자. 여기서 일단 오케이 이어가고 그 다음에요. 여기는 지방령. 지방령. 여기 있다. 이쪽도 타고 왔는데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여자 쪽인지 남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와이프 쪽인지 제부자님 쪽인지 조상령. 네. 두 분 다 허리가 지금 안 좋아요. 그렇게 강렬한 인성으로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방송 보고 있을 거야. 아 보고 있을까. 아, 안 좋으세요 제부자님? 하체 쪽. 하체 쪽? 허리 밑으로. 아, 나약하시구나. 맞아요 이러는데요. 유독히. 유독히. 여기 딱 있는데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허리를 쥐었자. 와 신기하다. 역시 쌤. 또 얘기해줘요 또. 그리고 뒷골이 아파. 뒷골. 이거는 뒷골이 아플 때는. 아, 디스크 터졌대. 아 그래요? 어, 허리를 완전히 뒤누른다니까. 뒷골이 아파. 뒷골. 그러면은 목 디스크 쪽도 좋지 않다라는 거죠. 아 맞다 제보자님이 이거 신청했던 가장 근본적인 계기와 원인이 몸이 너무 아프대. 아 내가 그 얘기를 못했네. 그럼 원한이 엄청 많은 거네. 귀신 다 중에... 죽여버리고 싶다고. 귀신이 그런. 아 그런다고? 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그리고 너도 왜 안 해? 왜 하필 나야 이분은. 근데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분노 조절 장애는 마동석 같아 안 한다.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죠.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지금 나 너도라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좀 전해주세요. 욕하는데? 그니까요. 내가 만만하니까 그런 거잖아. 쌤한테는 안 그러잖아. 제보자님이 되게 불만이 많아서 사람들하고 연을 다 끊는데 그러니까 그냥 답답하대. 다 불만이야 지금. 너가 온 것도 불만이고 다 불만이야. 알아 근데 뭔 말인지 아는데 아니야 일단. 아 알아 나도 알아. 아 그런 거 티를 안 내도 돼. 그러니까 좀 자제해. 그러니까 얘기를 해요. 아니 나도 실린 건 알아. 아까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척 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 아니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들어와서 뭔가를 했을 때는 본인을 인사하든가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먼저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커왔는지 모르겠지만 막말부터 꽂는 건 어느 나라 그 인사법인 거예요. 나도 하고 있지만 이건 이거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 어? 둘 다 실린 거야. 바가지로 먹게 생겼어. 너는 좀 절로 갈래? 내가 왜 가야 되는데 근데? 나 얘기하고 있잖아. 이쪽이 아직 서열 정리가 안 됐구나. 꼴값들하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그냥 해본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네. 두 번 다시 하는데. 왜?
아 진짜 시비 걸지 마세요. 저 만만한 건 맞는데 아껴주세요. 이야기 들으러 온 거지 왜 자꾸 왜 그래. 아 이 입장이 되면 이렇게 보게 되는구나. 자꾸 시비 거니까. 받을 거야. 에이 다 가지세요. 제가 이제 외람된 말씀인데 많이 화가 나신 건 알겠는데 누구신지 물어봐도 돼요? 나도 몰라. 네가 알 게 뭔데. 언제 왔는데요? 네가 알 게 뭔데. 언제 왔냐고 물어보잖아. 왜? 반말을 하고 그래? 아니 근데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잠깐만 이렇게야 이렇게야. 중간에 쓰지 말고 빨리 라인 확실히 서. 어? 아, 나는 중간. 아 중간 저 이거. 중간에 있어. 아니 라인 똑바로 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그냥 난 여기야. 너는 난 여기 있어. 여기야 빨리 사람이야. 난 중간에 쓸 거라고. 너는 여기야. 난 여기 있을 거야 여기. 여기서 오지 마. 뭐야? 아니 헷갈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접시나 한 거야. 아니 뭐야? 반말해서 죄송해요.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할 것 같으면 내가 여기 있니? 뭔데 저렇게 멋있지? 존나 카리스마 있네. 아 여기 냄새나. 시끄러워. 저기 여기가 딱이야. 와 진짜 쪼렙이다. 진짜 핵쪼렙이다. 그냥 말하고 도망가는 것 봐. 일을 빨리 해결하고 싶으니까 여기 왜 계시는 건지만 알려주세요. 다 죽여버릴 거라니까. 누구를? 다. 왜? 내 맘이요. 아 진짜 못된 사람이네. 야 남자애가 관심이 많아. 뭐가 많아요? 뭐가? 귀신에 대한 관심이 많아. 그래서 왔어. 아, 그래서 이제 그쪽 분께서 지금 계속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내가 왜 따라다니냐? 그냥 여기 있는 거지. 쫓아와서. 부른 거야? 타고 온 거야? 뭐야? 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그쪽을 퇴치하는데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나 타고 왔어. 타고 오셨어요? 응. 자 그러면은 그 가장 타고 왔어. 아 네 그러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불. 불을 싫어한다. 저희 들어가서 가만히 좀 계시면 안 돼요? 네 죄송해요. 다음에 인터뷰 드릴게요. 궁시렁거리지 마시고 잠깐만 계세요. 불. 아, 불이 제일 싫어. 불이 제일 싫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인터뷰였습니다. 잘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쪽이 불이 싫다고 하는데 그쪽은 어떤 게 제일 싫으세요? 아 이거 상대 안 해도 되나? 없어도 되잖아. 솔직히 있어도 되잖아 저분은. 쟤는 힘도 또 없어. 다 될 거야. 다 될 거라고.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자꾸 뒤에서 목 졸라 그래요. 혼내줘. 들어가라고. 그냥 맘대로 해. 내 거 아닌데 뭐. 야 네 맘대로 해. 어차피 관심도 없어. 나 이렇게 생긴 사람 싫어. 저 죄송한데. 아 나 거기 가기 싫어. 아 왜 그래. 네 차도 빵꾸 내줘? 찢어놔? 뭔가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상관없는데 어차피 가면 되니까. 저 합의점을 좀 보려고 온 거잖아요. 선생님들도 오셨고. 들어도 아, 짜증나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말하려고 왔으니까 말이 많죠. 내가 한마디 하면 그냥 한마디만 해. 어. 왜 두마디 세마디 해 시끄럽게. 한마디 했어. 못생긴 게. 안 해. 대나온 게. 애는 다 넣을 수 있는 걸. 당연한 생태계를 왜 뭐라고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말넘심, 말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배 나오는 게 왜 어때서? 얘도 내가 타고 오고 나서부터 쫓아오고 나서부터 말러 점점. 얘 등치 좋았어. 어쩌라는 거야? 나갈 거 말 거 그거 물어보는데 쓰다없이. 이거 뭔데? 나가란 말아요. 네 집에 왜 와갖고 나보고 나가란 말아요. 아니, 본론만 얘기합시다. 갈 거 말 거. 내가 왜 가? 요원병하고 있네. 하지 마세요 진짜. 그 뭔데? 내가 불 싫다고 그랬잖아. 어쩌라고요? 어떡하라고 그거를. 정말 죄송한 얘긴데 아마 나도 쳐다보지도 못할걸? 미안하다고 해 빨리. 반말한 거 죄송합니다 해. 뭐. 눈 못 뜰걸? 빨리. 왜 죄송한데? 가자고요. 아니 그렇게 어딜 가? 협박 좀 하지 마. 일단 잘 들어봐. 청년 잘 들어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안 좋은 마음 품고 있으면 우리가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서로 좋게 해서 좀 뭔가 가질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거. 어차피 사람 죽여봐야 뭔가를 얻는 건 아니잖아. 우리한테 필요한 즐겁잖아. 거. 즐겁잖아. 즐겁다고? 응. 그럼 희노애락을 아는 거야? 아, 또 하지 마 그거 하지 마. 뻔한 거니까 하지 마. 이러고 있을 거니까 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인사하지 마. 일어나. 빨리. 아 진짜 정신이 없네. 저도 힘도 없어. 너도 똑같아. 뭐? 아니요. 아니 저 가자고요. 때는 겨울이었어. 안 들을 거야. 얘기하지 마. 안 들을 거야. 그때는 겨울이야. 무슨 대서사시 찍는. 빨리 갈 거야 안 갈 거야 빨리 얘기해줘. 간다고 그러면 들어주고. 하지 마. 알았어 들어줄게. 아이 왜 그래 자꾸. 하지 마. 왜 그러는데. 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 간다고 해야지 들어주지. 그거 아무나 들어주는 거 아닌데. 나 왜 왔냐고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알았어 오케이 들어갑시다. 알아. 네, 죄송합니다. 죽여버릴까 보다. 그 들어가시죠. 네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때는 겨울이었어. 기분 나쁘니까 저기 가서 얘기 듣고 와. 때는 응? 겨울이었어. 기분 상했어. 남자 될 거야. 죽여버릴라니. 일로 와. 알지? 너 왜 어슬렁거리냐? 네 방으로 가. 괜찮아. 둘이 별로 안 친하구나. 그러지 말고 이참에 같이 보내줄 테니까 좀 뒤에 앉아볼래? 쟤 등짝대를 입는 애야. 내가 잃는 거야. 너 등짝대를려고 하고 있잖아. 시작하면 때는 겨울이었어. 그 전에도 얘는 좀 이상했어. 근데 내가 온 거는 3년 됐어. 여름은 아니었어. 나 술 사줄래? 아, 네, 사드릴게요. 여자 있는 술집 가서. 아, 네네네. 그 여자 있는 술집이라는 게 좀 약간 비싼데 말씀하시는 거죠? 오케이. 나는 이런 거 잠바를 좋아해. 네네. 그냥 왔어. 근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좀 뭐가 있을까요? 좋은 데로 가실 수 있게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봐. 근데 이제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편하니까 그래도 그쪽 또 그쪽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분리되자는 거죠. 간단한 이치입니다. 못생긴 건 너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자고요. 빨리 가. 안 가도 어차피 갈 거잖아. 어차피 간다고. 어차피 갈 건데 좋은 대접 받고 갈래. 그냥 여기서 쫓겨날래. 둘 중 한 가지니까 그냥 한 가지만 정하라고. 안 가. 안 가가 아니야. 어차피 쫓겨나는 건데 좋은 대접 받고 갈래. 그냥 갈래. 지금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사람을 협박하게 나와봐. 잠깐만. 아 존나 무서워 진짜. 얼굴만 붕 떠가지고. 아니 나오라고 빨리. 뭐요? 너는 쟤 등짝이나 때려. 나와. 응? 나와. 뭐야, 둘이. 쪼대비잖아, 진짜. 나와.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하지 마라. 하지 마. 아, 제가 뒤놀이 좀 했어. 내비둬. 내비둬. 아, 나와, 빨리. 가자. 뭐 있을 거야? 뭐야, 정치가 뭐야? 찾았다. 뭐야 이 정체가 뭘 찾아. 어? 아 저 지금 둘이서 하니까 되게 어렵다 이거. 아 원래 귀신들이 무지성이. 진짜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거라서. 왜 내 방에 들어와갖고 절로 가. 아 못됐어. 뚝 삐졌어 얘. 완전 쪼레비네. 뭐 자기 주장이 없네 그냥. 내가. 네 말씀하세요. 제가. 네네. 하체 힘이 별로 없어. 차사고 났구나. 힘없어. 아까 뛰어다니더만. 아, 믿을게요. 아니, 다리 아파. 그래, 차 사고 났어. 그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예, 어떻게 우리가 업어줘? 허리가 오그러졌어. 오케이. 어쩌라고. 갈 거 안 갈 거 그것만 얘기해. 갈 거면 도와주고. 안 가... 사람이 되고 싶어. 사람이 되고 싶다? 어. 그러면 빨리 올라가서 회개해야죠. 이제 끝. 옷장으로 들어가 다시. 별것도 아닌 게. 뭐. 들어가 빨리. 하지마 아직 들어. 그 때리지 마. 어차피 힘으로도 안 되는 거 알잖아. 들어가 빨리. 아. 쟤 지금 나 방금 내 소중이 때렸어. 야. 씨, 존나 아파. 너 어떻게 사람 소중이를 때려? 나한테 그러지 마. 왜 화나게 하고 그래요? 가야 되는데. 뭐야 쟤는 정체가. 쟤라니. 아 쌤이에요. 아 쟤는. 아 진짜요? 아 이제 아예 피아식별을 똑바로 해. 나 모두 헷갈린다니까. 하체를 다 꺾어 놓는 수가 있어. 아유 말 진짜 이쁘게 한다. 교양 있게 가자. 우리 교양 채널이니까. 못하지? 미워주라고. 아니 못하잖아. 미워주라고. 어 못 주지. 왜? 내가 왜 줘야 돼? 왜? 힘도 없는데. 또 일어나. 또 하지 마. 하지마. 자꾸 왜 이렇게 힘써. 우리 조상님 안 보이니? 등 뒤에? 내가 옷을 준다고 만다고. 안 준다고. 왜 옷을 줘야 돼? 이 옷이 마음에 드니까. 아, 마음에 들면 다 가져야 돼? 옷을 뭐, 마음에 들면 다 가지면서 살았어? 협상하자며. 갈 거야 그럼? 옷 주면 갈게. 골라봐 하나. 뭐야 이거. 잡아봐. 아 이거 줄게. 이거 비싼 것도 잡아간다. 내가 사주면 되잖아 이거. 아 줄게. 갈 거야? 생각해볼게. 줘. 그럼 생각할 거면 줘. 확실히 얘기해. 준다매.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해. 갈 건 간대매. 나도 돈을 써야 돼. 그러니까 빨리 얘기해. 난 너한테 죄진적이야. 딴 거 골라? 아, 딴 거 골라. 아니 왜 신중한 거야. 그냥 아무거나 쳐 입고 나갈 것이지. 이렇게? 진짜 아치의 집이다. 넌 진짜 핵양아치다 진짜. 아 때는 겨울이었어. 겨울이잖아. 고마워. 어.
그 피하실 걸 똑바로 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아시는 분이죠? 네. 네네.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가려고 하니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발작 버튼 누르지 마시고. 발작 버튼이 있구나. 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 짜증나네. 저 부적이 짜증나네. 왜 이렇게 자꾸 꼬투리를 잡어? 아, 가고 싶다. 그렇게 때려서 되겠어요, 지금? 많이 아프지요? 누구세요? 그거부터 얘기해. 울고 있는데 왜 저 나를 때려? 허리에서 걸쳐져 있는 거를. 아, 별로 아파. 들어갔어요? 아우씨. 진짜 거지 같은. 아유. 선생님 바로 태워버리죠? 태워야지. 네, 바로 태워버리죠. 어이 개그지 같은 진짜. 와 열받아 진짜. 옷은 어떻게 하냐고? 솔직히 내 알바야? 왜 또 시작이야? 선생님 나 도와줘. 난 이제 나 힘들어 진짜. 아니 말 대답을 해줘야지. 아 나 힘들어 진짜. 내가 하면 각이 안 나와. 아 내가? 아니야 얘는 나를 무서워해. 빨리 와 가자 너도. 내 진짜 약속해. 윈저 사줄게. 아니 나 얌전히 있었는데 왜? 아니 그러니까 윈저 사줄게. 가자. 난 술 안 먹어. 아, 그럼 빨리 가자. 네, 미안해. 뭐 해줄까 여기는? 컴퓨터 필요해? 컴퓨터 줄게. 아니 나는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럼 가자. 아니 아니야 나 안 들을 거야. 가자. 아 신나게 말 들어놓고 내 말을 왜 안 듣는데? 아 여기서 귀 다 빨려서 그래요. 그쪽 억울한 거 있어요? 아니면 뭐 들어줄 얘기 있어요? 왜 그래? 왜 토라지고 그래? 그래 그 이야기 들어줄 테니까 한번 시작해봐. 때는 여름이었어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 여기 있은 지 좀 됐나 뼈.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거잖아. 저쪽에 있는 건 들어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럼 찌그러져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런 게 삐져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줄 테니까. 되게 시끄러워. 다들 그래. 다들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얘기만 좀 들어보자. 우리가 원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많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또 얘기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들어왔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얘기하면서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보자구나. 온 집안을 다 들쑤셔놓잖아. 누가? 아까 걔가. 아까 걔가. 그래서 우리가 잡았어. 잡았어. 못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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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못됐어. 나도 그래서 화났어. 근데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알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알아. 난 여기 내 집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 집인데 왜 있는 거야? 나 그냥 조용히 있으려고 왔어. 갈 데가 없어서? 가자. 도와줄게. 그러려고 온 거야. 옆에 쌤도 계시고 하니까. 그냥 자기를 냅뒀으면 좋겠는 거야. 안 되는 거 알잖아. 아니, 나 이거. 진짜 가야 돼? 가야지. 안 돼, 안 돼. 가야 돼. 왜냐면 여기는 사람 사는 곳이잖아. 아니, 나는 조용히 있었잖아. 조용히 있어서 문제인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잖아. 가만히 있어서 문제라고. 시끄럽게 했으면 좁혀서라도 데리고 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 나는 아까 걔처럼 괴롭히지 않았어. 그래 안 괴롭혔어도 그게 문제니까 가자고. 일단 문제라고. 문제면 가야 되잖아. 아니 울지 마. 가자 그냥. 또 그냥 그 저거 화가 풀릴 때까지 때려. 안 힘들었구나. 아 밥 줘. 응, 밥 줄게. 아, 밥상. 아, 밥 줄게. 이거 밥 줄 테니까 내 약속할게. 밥 줄게. 그래서 밥상을 다 그니까 그런 거 같아. 가자, 약속할게. 밥 달라고. 저한테 보내줄게. 어, 이거 그래. 이거 그래. 가자. 아, 밥 줄게. 밥이라도 있으면 좋아. 외로운 분이네, 이거. 응? 아무도 밥을 안 차려줬나 보다. 제사밥 안 차려줬나 보다. 그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줄게요. 그래서 걱정하지. 또 놀다가 여기. 그죠. 지방에. 거기 뒤에 계시는 분이 12첩 밥상 올려가지고 기도 올려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뭐라고? 아니 성 말고. 아, 네. 저도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시옷자가 들어가요. 죄송한데. 뭔데? 시옷. 윤시옷. 말로. 시옷. 말로. 시옷. 이빨. 윤시옷. 여기 기억이 있었나?